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5월 29일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오랜 집거, 자맹, 그래서 집콕 열공 뭐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그걸 끝내고 공개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토요일 오후에요.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에 가서 외할머니 산소에도 성묘를 가고 또 고향 그 강릉의 그 오랜 친구인 또 어린 시절 친구였던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칸막이 없는 식당과 카페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또 강원 그 강릉의 전통시장, 윤 총장이 강릉에 갈 때마다 들리는 감자 옹심이집에 가서 그거를 먹고요. 윤 총장을 알아본 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집거를 끝내고 공개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는요, 조금 또 느닷없이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하죠. 거기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2030이 즐거 찾는 그 연희동 거리, 거기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도 나누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안내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종린 교수인데, 이 모종린 교수 하면요. 아는 분들은 다 골목길 경제학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박사인데요. 이그 어떤 이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서 문화와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길 경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육성하게 되면은 어떤 획일적인 문화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있는 그런 창조적인 문화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단지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칼처노믹스라고 하죠. 문화 경제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뭐 한국이 국가 기관 산업 해갖고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어 가지고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그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 단위의 골목길 경제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런데 창업으로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 또 자영업이 번창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종린 교수가 뭐 골목길 자본론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최근에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이런 책도 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입니다. 저도 뭐 우리 그 모종린 교수랑 여러 차례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그 토착적인 거기서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차지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 공기업 이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렇게 소자본으로도 도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골목길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윤 총장이 모종린 교수의 안내,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 30대 중반에 저와 같이 2022 어벤져스 하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도 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모종린 교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특색 있는 골목길 경제 찾아낸 골목 상권이 무려 전국적으로 150군데. 그러니까 모종린 교수님 일과를 보면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그런 특색 있는 골목길 상권을 발견하면은 그거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육성시키고 부흥할 수 있을지 그쪽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희동의 연남장이라는 곳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연남장이 중국집이 아니고요. 여기에 뭐냐면 도시재생업체, 도시재 어반플레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창작자들, 그뭐 문화예술가들과 동네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인데, 거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모종린 교수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그런 모 교수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 지방발전이란 3대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주축이 돼 골목상권이 뜨면 지역경제의 자영업자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며칠 전 그 홍익대 유현중 교수, 유명한 건축가죠. 만났을 때도 유현중 교수도 이렇게 문화가, 도시를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정린 교수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연희동 일대를 이렇게 쭉 4시간 동안 둘러보기도 했고요. 뭐 다른 문화공간, 문화공간도 찾아가 보고 마지막에는 청년 혼자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장해찬 유튜브, 장해찬 TV를 통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강릉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젊은이들의 거리인 연희동에 어젯밤, 한밤중에 나타났다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대선을 향한 윤석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그 기사를 보면요. 대선 캠프 구성에 착수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윤 총장이 한 3개월 정도 치과할 때는 이렇게 뭐 일정 관리 도와줄 사람, 뭐 메시지 도와줄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그런 그 소규모 팀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한 이른바 대선 캠프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거기에 착수를 했고요. 윤 총장 그 측근 참모들이 윤 총장의 최근 그 캠프 조직 구성에 대한 이거를 보고를 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사무실 위치로 광화문, 종로, 뭐 여의도 일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래서 이제 대선 캠프, 예비 캠프겠죠. 예비 캠프. 캠프라는 게 뭐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글로도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시시각각 계속 이제 뭐 변화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인 이 정치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현역 의원 중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 아니고 윤희숙 의원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윤희숙 의원하고는 지난주 화요일인 5월 25일에 만났고요. 정진석 의원은 그 다음 날은 5월 26일 저녁에 4시간 동안 둘이 단독 비공개 만찬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하는 거고요. 윤희숙 의원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희숙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쓴 책, 정책의 배신, 그걸 참 감명 깊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이렇게 윤희숙 의원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아마도 윤희숙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 이런 거를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거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좀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평상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저런 그 정치인이야말로 아주 그 최고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진석 의원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범 의원은 서울법대는 후배지만 검찰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구수만에 되다 보니까 검찰은 오히려 기수가 높아서 선배인데 유상범 의원하고 5월 22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3지대로는 가지 않는다. 신당 창당은 없다. 분명히 잘라 말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잘라 말았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하고도 지난주에 통화를 했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이제 국회 법사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윤 총장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 연으로, 두 사람이 알게 돼서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로 알려졌는데, 예, 이제 장제원 의원에게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몸을 던지겠다 하면서 장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에게는 함께 정치하자. 장제원 의원에게는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진석 의원 만나서도 뭐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종 행성지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고부동한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됐습니다. 그럼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됐고, 다만 거기 들어가는 시점, 타이밍, 그게 뭐 이달 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7월이다, 8월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에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하니까 늦어도 8월 말까지만 들어가면은 뭐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 후보를 위해서 버스가 출발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뭐 그런 뭐 충돌이 생길 뭐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윤 총장은 바로 그 윤희숙 의원도요 함께 정치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정진석 의원도 정치 선언과 동시에 이달 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대는 윤 총장이 이렇게 공개 행보를 시작했지만 또 대선 캠프 구성에 착수했지만 바로 뭐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바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독자적인 자기 지지 세력 같은 걸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단기 필마, 단신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혼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신의 지지 그룹을 형성해서 그 조직적으로 들어가려는 거 아닌가, 저로서는 이제 그런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매우 바빠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권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윤석열이 정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제3지대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야권 대선 승리의 대선 전략의 최대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이 두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다 거의 해소되고 있다. 뭐 대권 의지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강릉 가서도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꼭 대선 출마해서 이 나라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 윤희석 의원에게 도와달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권 의지가 없는데 그런 얘기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참여 선언, 이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국민의힘으로 간다. 다만 그 타이밍이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그리고 어떤 과정,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지, 한 그런 정도만 남아있지 않겠는가. 저는 보면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연희동이 어젯밤에 뜬 거 말고도요, 계속해서 몇 차례 더 그런 공개적인 행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정치인과도 스스럼 없이 자신이 만나고 싶은 정치인들, 뭐 얼마든지 만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언론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더는 숨고 싶지 않다. 더는 숨고 싶지 않다. 이제 공개정계 행보를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을 한 열흘 전에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이제 실행에 옮겨져서 점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